아무리 경쟁력 있는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열에 취약하다는 단점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불에 닿으면 쉽게 변형되고 타버릴 뿐 아니라 유독가스까지 발생시키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건축 자재는 화재 시 큰 인명피해를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열과 불에 약하다는 단점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준불연 플라스틱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범용 플라스틱 소지에 금속 수산화물 등의 난연 성분을 섞어 압출 방식으로 만든 준불연 플라스틱. 자유롭게 성형 가능한 플라스틱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소재의 장판과 비교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연 기능을 발휘하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에 토치로 불을 붙이자 금세 활활 타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반해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는 직접 불길을 가해도 타지 않고 불꽃이 사라지자 바로 연소가 멈춥니다. 확연한 차이를 보이네요. 이번엔 장비를 이용해 개발 소재의 불연 성능에 대한 정밀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소재 장판과 준불연 플라스틱 소재에 각각 고온의 열을 가한 후 그때 발생하는 유독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을 가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반 플라스틱 소재는 유독가스를 뿜으며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불연 플라스틱은 큰 변화 없이 형태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간 동안 가열된 후 배출되는 유독가스 양도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될 만큼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정밀 측정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수치에서도 불연과 관련한 기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불연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 외장재에 비해 연소가 늦고 유독가스 배출량도 적어 화재 시에도 충분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스티로폼 자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과 준불연 플라스틱 단열재로 시공된 모형 주택에 불을 붙여 연소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스티로폼 가건물은 불길이 순식간에 벽면과 천장으로 번지더니 5분 만에 불길이 치솟지만 준불연 단열재 가건물은 8분이 지나도 발화 지점에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는데요.